계시록 21장 8절 지금 어디 하고 있었어요? 크게 어디 했다고요? 살인한 사람 손들어. 오늘 새벽에 배웠죠? 살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지옥 갈 살인자라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이 지옥 갈 살인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절대 말씀을 곡해해서 듣지 말고 사람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저도 못 오고 여러분도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몸부림치고 애써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맞죠? 애써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택한 백성만 들어와요. 나비가 꽃을 택했다. 꽃이 나비를 택했다.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가 잘나서 왔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드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색깔 있게 받지 말고 순수하게 들으면 살아요.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살인자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안 풀면 음행이라는 단순한 단어로 치부해요. 여기서 지옥 갈 음행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지옥 갈 음행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우상 앞에 가는 사람을, 믿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성경은 음행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음행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호세아서 1장 펴요. 호세아서 1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호세아서 1장 2절 봐요. 호세아서 1장 2절 시작.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음행이에요. 호세아 9장 1절 봐요. 호세아 9장 1절 시작.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이라고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호세아에게 부인을 맡게 했는데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이 고여사예요. 누구라고? 미세스 고. 자, 고여사를 중매를 누가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중매를 누가 했어요? 예? 하나님.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예? 갑자기 맛이 갔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에?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은 즉 고난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 것만 줘 나쁜 것도 줘. 에? 갑자기 헷갈려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 걸 줘, 나쁜 걸 줘. 예?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붙여줬는데 그 여자는 바람둥이야. 엄탕한 아내라고 돼 있어. 사람이요. 엄탕한 사람이 있어. 과가 있어. 그것도 기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다 보면 근성, 끼가 있어요. 아무나 개그맨 하는 거 아니요. 아무나 아나운서 하는 거 아니요. 아무나 춤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은사야.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 바람기가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봐봐. 못 쳐다보는 사람은 들통날까 봐서 못 쳐다보는 거야. 자, 옆에 사람 바람기가 있게 생겼어 없게 생겼어? 에? 사기치지 마라. 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순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몰라요. 평소에는 아주 새님처럼 착하게 생긴 사람이 분위기 여건 주어지면 발작해. 몰라요. 남자나 여자나 엄탕한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일곱 여덟 남자 여자 데리고 못 살아. 보통 사람은 피곤해도 못 살아. 그것도 은사라니까. 근데 고여사가 그런 여자야. 자기 남편으로 만족을 못 얻어요. 그래서 담장을 넘어요. 맞죠? 처음 듣나? 담장을 넘어서 가가지고 다른 남자네 집으로 갔어. 고여사가 호세하고 살다가 다른 남자네 갔는데 누구네 집으로 갔느냐? 박서방네로 갔어. 누구네 집으로 갔다고? 가서 박서방 애를 뵀어. 배가 남산만해졌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가서 네 음탕한 아내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맞죠? 싫어요. 못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이놈아! 데려와! 어떻게 데려와요? 그냥 데려오지 말고 그동안에 그 집에서 신세진값 곡물로 변상하고 다 먹은 거 입은 거 다 돈으로 쳐주고 데려와라 그랬죠? 성경을 또 안 읽어보니까 뭐. 자, 그래서 호세아가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이 뭔지 알아요? 호박씨예요. 호씨를 낳아야 되는데 뭐를 낳았어?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호박씨를 낳았어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담장을 가시로 막았어요. 가시로. 부인 못 도망가게 하려고. 가시로 막고 섹시야 우리 마음 잡고 살자. 이래 부인을 달랬어요. 부인이 몸을 풀고 나서 개구멍으로 도망갔어요. 개구멍으로 도망가서 이번에는 채서방네로 갔어요. 가서 채서방 애를 뵀어요. 배가 남산만 해졌어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네 음탕한 아내를 데려와라. 싫어요, 못 데려와요. 이놈아, 데려와! 어떻게 데려와요? 변상해주고 데려와. 그래서 또 데려와서 애를 낳았어요. 알아들어요? 개구멍도 막았어요. 개구멍도 막았는데 이번에는 가시에 찔려가면서 담장을 넘어 또 나갔어요. 그 이번에는 김서방네로 갔어요. 김서방 애를 뵀어요. 하나님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가서 네 음탕한 아내를 데려와라. 장로님? 데려오겠어요? 데려오겠냐고. 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오, 성장하셨네. 에? 이름 이승자. 야, 대단한 동네예요. 거기 바지 씨는 데려오겠어요? 세 번째 가서 남의 애를 데려왔어. 남의 애를 낳았어. 자기에는 안 나고. 데려오겠어? 못 데리고 오겠어. 하나님 명령인데. 생각해봐. 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여자들은 질투가 많다는데 여자는 바람난 남편을 품고 살아요. 남자는 죽여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자가 나오기가 쉬운 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게 보통 남자들이 데려올까? 왜 악령을 벗고 난리예요? 고민을, 그걸 고민한다고? 호세아는 맞짱을 떠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누가? 누가 대들어? 호세아. 하나님,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 여자가 내 여자예요? 우리 집 무슨 인종 전시장이에요? 대들면서 뭐라고 한 자리 호세아가? 하나님, 하나님 같으면 데려오겠어? 이 성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양심의 소리를 내고 할렐루야 해. 그 마누라 어디 있어 지금? 서울에? 에? 바람 피고 있어도 상관없어? 양심의 소리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같으면 데려오겠어요? 그게 어찌 우리 아내예요? 못 데려와요! 절대 못 데려와요! 죽어도 못 데려와요! 날 죽여요! 호세아가 따지는 세 번까지는 데려왔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죠?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아직도 내 맘 모르겠니? 너 아직도 내 맘 모르겠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게 지금 한두 번인 줄 아니? 얼마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 앞에 갔는지, 세상으로 갔는지 너 알기나 하니?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 너 아니? 여기서 호세아가 엉엉 울어요.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희망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호세아가 녹아져요. 그리고 나가서 백성들 앞에 애쳐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나 같은 놈은요, 골백번도 더 지옥에 거꾸로 처박힐 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세 번 부인했지만 저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부인하는 내 모습을 내가 봤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음탕한 아내를 붙여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환난의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쌓아주시고 은총을 쌓아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협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당한 일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오,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두 손 들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함은 내 모든 아시는 주님. 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을까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언제까지 용서하고 계실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겠죠? 재림한 다음에는 신랑에다 맞으라 하고 나서는 기름 준비하러 가도 소용없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히브리서 6장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6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봐요. 4절부터 시작. 계속 읽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새겨보세요. 자주 내리는 비, 은혜의 비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로 태워버릴 수 있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를 맺읍시다. 더 늦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26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26절부터 읽어요. 시작.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발 다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주께 돌아갑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점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84년도 12월 28일 날 잠을 자고 있어 새벽 1시쯤 지나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새벽 1시쯤 자고 있는데 전화 오면 좋은 전화일까 안 좋은 전화일까? 네? 대개 늦은 밤이나 이럴 때 오는 전화는 좀 특별한 전화가 돼갔지요.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 급한 전화니까 하겠죠? 새벽 1시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주무세요? 그래요. 잔다고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삼각산 기도원으로 산기도를 좀 가고 싶은데 목사님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그 밤에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안 자고 자기네 회사 내년도 예산을 짰는데 예산을 좀 과하게 짰대. 그래서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하대.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병무청에 근무했었는데 기한을 해가지고 이 사람 결재를 맡으면 밑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 위에 사람 책임인 거야. 위에서 책임지는 거지 결재만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결재란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요 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제가 같이 타고 삼각산으로 올라가는데 12월 28일이면 춥겠어? 덥겠어? 몹시 추웠어요. 자다가 산으로 올라가도 산에 올라가면 웬만하면 땀이 나. 산에 올라가면. 그런데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땀은 커녕 떨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 이빨이 딱딱딱딱 맞히고요. 그 자다가 가니까 에너지가 더 소진돼서 그런지 너무 힘든 거야. 추워. 이게 땀도 안 나고. 근데 이분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컵라면이 처음 나오던 시절이에요. 컵라면. 지금은 1분에 오케이지만 그때는 2, 3분 뜨거운 물 붙잡고 있어야 돼. 그 컵라면을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서 따라서 나 하나 주고 자기 하나 붓고 가지고 있으래. 불똥하네. 야, 추울 때 그 컵라면 그 따뜻한 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되게 좋대.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산에서 컵라면을 먹고 나니까요. 추운 게 싹 사라져요. 그 온기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산기도에는 컵라면이 최고다. 얼마나 그때 감동이 심했던지. 제가 우리 남경산 기도원을 인수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컵라면 자판기 들어놓은 거예요. 컵라면 자판기 해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빼먹고 애새끼들만 빼먹고 망가져서 버렸어요. 근데 그 컵라면 고맙더라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추운 게 없어지고 너무 좋은 거야.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래, 어떤 결제요? 하고 또 물었어요. 제가 이제 정신이 들어와서 어떤 결제 기도해요?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 84년도 한 달 매출액이 2천만 원이래요. 한 달 매출액이 2천만 원인데 내년도 85년도에는 한 달 매출액이 4천만 원이 되게 해달라. 그럼 두 배나 그러잖아요. 두 배나. 그런데 이건 장난이 아니야. 한 달 매출액이 1억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때 1억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한 달 매출액 2천만 원도 웬만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뭐 한 3, 40명 되고 선반 제작하는 그런 정밀 기계 공장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매출액이 2천만 원도 큰데 한 달 매출액이 얼마? 1억이니. 그때 억이 얼마나 컸냐? 지금은 돈 가치가 뭐 없죠. 1억, 뭐 10억 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억 하면 놀래갖고 억. 숨이 막힐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조라는 돈은 기절해서 조용해진대. 그 당시에 돈 가치가 컸다고 놀래갖고 내가 억이요? 내가 억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결제만 나면 되잖아요? 그래. 누구 결제? 하나님 결제만 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결제만 나면 되는 거 맞아요? 확실해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해요. 아니, 뭘 그냥 앞서가. 박수 치면서 찬송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있으니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건너시니
이분이 날더러 하나님 결제만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지만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그분은 저쪽 바위 붙잡고 나는 이쪽 바위 붙잡고 밤새도록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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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 며칠 지나니까 85년도 1월 1일이 됐어요. 1월 1일이 됐는데 되게 싸가지가 있는 교인들은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고 명절이 되면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러 오고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그랬어 안 그랬어? 완전히 싸가지 없는 사람들만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인사도 하러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집은 선물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표현밖에 안 돼. 왕창 가져왔어. 얼마나 가져왔냐. 입 벌어질 만큼 가져왔어. 진짜 선물을 한차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흥부덕이 가져오고 이것저것 제 앞으로 저희 집사람 앞으로 봉투 하나씩 내놓아. 뭐냐면 양복 해 입으라고. 옷 한 벌씩 해 입으라고 봉투를 줬어요. 그때는 옷도 귀하던 때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가져온 걸 보고 내가 아니 어디 가요? 어디 이사 갈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랬더니 이사 간대. 무슨 소리냐고. 어디로 이사 가냐고. 마산으로 간대. 어디로? 아 지금 무슨 소리냐고. 자기도 가기 싫은데 자기 친구가 마산에서 그 기계공장, 기계공업 주식회사들은 다 그 마산 쪽으로 그때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생겨서 그리 다 이사 갔는데 자기는 교회 섬기려고 안 가기로 했는데 자기 친구가 마산에 공장을 지어서 거긴 기능공들을 필요하대요. 기계공업 주식회사 나온 기계공고 나온 애들을 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학생 그 기능공들을 몇십 명 뽑아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다 가동하려고 준비했다가 그 친구가 더 좋은 조건이 생겨서 미국으로 간대. 자기 누나가 미국에서 뭘 기업을 물려준다고 오라고 그랬지. 다 놓고 간대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한테 그냥 준대. 거저잖아, 거저. 그래서 그 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성도가 잘 돼서 간대는데 막을 수야 없지. 근데 마음이 서운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어디서 목회했냐면 서울 면목동이라고. 면목동이 어디냐면 면목 없는 동네.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일동에서 구동까지 바글바글 사는데 진짜 가난했어.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았어요. 저희 집사람 애를 낳는데 병원 퇴원비가 없는 거야. 가난한 목사가 퇴원비가 없으니까 구하러 다녀도 구할 길이 없어. 그러면 하루 지나면 몇만 원 또 붙어 그때 돈으로. 또 하루 지나면 몇만 원 붙어. 근데 두 주간 지나도 퇴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은 더 많이 붙잖아. 그래 안 그래? 충만한데 고민이 충만한데 면목 없는 교인들이 뭐라 한지 알아? 목사는 돈도 많아서 자기 부인을 병원에서 산후조리 시킨대. 태어나지 못하고 목이 입술이 타는데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이 들으려올 때 더 마음이 아파. 알아들어요? 그 시절 눈덩이처럼 병원비는 커지고 마음은 초조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병원에 왔어. 이 사람들은 왔다 가고 뒤로 말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병원비부터 계산해주고 올라오더라고. 감사 안 감사. 그 당시 진짜 은인 같더라고. 알아들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요. 또 의자를
장의자를 40개를 들여놨어. 그 당시에 교회를 장의자 40개를 추가로 들여놨는데 교인들한테 의자값 하나씩 헌금을 해라. 그때 의자값이 7만 원인가 했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의자를 하나씩 들여놔라. 의자 가정당 하나씩만 해놓으라고 광고를 두 달 했어. 두 달. 근데 의자 40개 들어왔는데 의자값 7개 들어왔어. 면목 없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 두 달 광고했는 의자값 몇 개? 7개 들어왔어. 우리 김영종 집사가 날더러 목사님 의자값 몇 개 들어왔어요? 7개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이분이 그런 분이야. 감사 안 감사. 그런 분이 이사 간다는 거야. 좋겠어? 못된 것들이 이사 간다면 알턴이 빠진 기분일 텐데. 세상에 이런 분이 간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와. 그래서 내가 그 선물 가져온 거 한 보따리 이렇게 그 사람 앞쪽으로 밀었어. 이거 가지고 가고 이사 가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서울에 하는 걸 알고 목사님 꼭 한 달에 한 번씩 마산에 와서 공장 예배를 인도해 달래. 날더러 그분은 매달 공장 예배를 그 공장에 가서 드렸는데 매달 드린 것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주일날 끝나고 나면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다 성도들 가고 나서 나가면 밖에 서 있어요. 왜 안 가고 서 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저희 공장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리고 저를 싣고 자기 공장으로 가서 시커먼 공장 바닥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락동 시장으로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서 우리 집에다 두고 가는 거야. 저를 내려놓고. 고맙잖아. 그분이 저를 사모하는 분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 감냈는데 사연화를 할 수 없잖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무 서운해하는 표정이 보이니까 날더러 한 달에 한 번씩 마산에 와서 꼭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 그렇게 함하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쑥떡같이 잊어버렸어. 솔직히 말해서요 잊어버린 게 아닌데 보고도 싶고 가고 싶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마산까지 내려갈 차비도 없어요. 큰맘 먹어야 돼. 버리고 버리다가 다섯 달 만에 마산을 갔어요. 제간에는 힘들게 마산에 갔어요. 공장을 주소 따라 찾아갔더니 공장에 없어요. 그분이 이제 거래처를 찾아가신 거야. 거래처. 그래서 집을 찾아 또 갔어요. 집은 또 진해 양곡동이라고 마산하고 붙어있는데 진해 쪽에 진해까지 갔더니 그 집 애들이 셋인데 다 지금은 시집장가 가고 컸는데 그때는 유치원 다닌 애가 막내 중간에 남자애 큰애가 5학년 이렇게 셋인데 내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해교회 목사 왔다고 정들었던 거라 막 큰애가 나가서 노래 부르고 둘째가 춤추고 셋째가 율동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집 애들이 그날 소풍 갔다 와, 소풍. 소풍 갔다 와서 먹을 걸 많이 싸가지고 와서 맛있는 것들 남겨왔어. 그거 나하고 애들하고 또 수준이 맞잖아요. 그 애들하고 그거 과자 따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1시 지나니까 새벽 1시 지나니까 남편이 오는 거야. 그 집 아빠가 오는 건데 띵똥 하니까 막내 딸이 아빠다 하고 그냥 뛰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따라서 나갔더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귀한 분이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갈짓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 어! 목사님 오셨어 하는데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게 내가 옆에서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업어버리는데 그 부인이 정말 부인이 사람이 교양도 있고 참 지모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고흥 사람인데 그 남편은
부인은 영광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품이 있고 좋은 분이에요. 이 부인이 평소에 말 수도 없이 조용한 분인데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옆에서 목사님 이 일은요 마산에 내려온 지 다섯 달 됐는데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허건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맨날 거래처 찾아가서 이렇게 늦게 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요 여자는 입에 참새 모타가 붙어갖고요 남자가 한마디 하면 일곱 마디까지 쏴붙여 말로 여자 이긴 남자 있으면 손 들어봐 남자는 절대 말로 여자 못 이깁니다 그때는요 남자는 대포를 쏩니다. 아, 나 대포다고 주먹이 나가든지 아니면 소리를 쳐서 윽박을 지르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가니까 대포도 못 쏘고 윽박도 못 지르고 남편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결제 맡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사모했던 사람이 아니야. 세속적인 사람이 됐어. 제가 방에 들어가서 옷을 입었어요. 그 밤에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와요. 밖으로 나오니까 남편이 씻으러 가려다 말고 날더러 갑자기 이 밤에 어디 가시냐? 집에 간다고. 아니 바쁘시냐? 안 바쁘다고. 아니 내가 바쁠 일이 뭐 있어? 그 집 때문에 갔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가 신방을 가서 집에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내 집 안방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집에 신방을 가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내가 그 멀리 마산까지. 여러분 지금은 마산이 가까워요. 옛날 서울에서 마산이 얼마나 먼지 알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목포가 멀어요? 부산이 멀어요? 안 다녀봐서 몰라? 목포는 380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은 420km예요 부산이 훨씬 멀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부산까지 갔고 마산은 부산으로 돌아서 갔어요 지금은 대진고속도로, 금화고속도로 뭐 별 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마산이 가깝지 옛날에는 마산이 진짜 낙후된 지역. 진짜 그 당시에 마산에 갔더니 머나먼 남쪽 나라 시비가 있더라고. 그렇게 멀었던 외진 곳이라고. 거기까지 내가 그 집 하나 보러 갔잖아. 근데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 부부가 뛰쳐나와. 뛰쳐나와서 부인은 내 가방 잡고 남편은 내 바지 잡고 놔라 간다 가지 마라 뭐 완전히 이수일과 심순애를 연출하는데 20분 동안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갑자기 바지직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 모르겠어요 몰라 무슨 소리야 네? 그게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 바지 찢어지는 소리라고? 바지직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 남편이 내 바지를 잡고 있다가 얼른 놓고 내 앞으로 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탁 꾸는 거야. 절대 내 바지 찢어진 거 아니야. 그냥 바지 뭐가 찢어진 게 바닥,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무릎을 딱 꿇어. 그분은 원래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는데 전라도 광주 본사가 있는 화천기계공업이라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옛날 화천기공이 기계업종에서는 제일 큰 회사가 본사가 광주에 있었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려요 내려요 그 회사에 이분이 자재과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지모도 있고 훌륭한 분이고 또 저보다 연장이 4살이나 더 잡수었어. 근데 그분이 땅바닥에 무릎을 탁 꿇었는데 내가 발로 걷어 차버리고 와버리면 인격적인 모독이야. 그리고 솔직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가족을 놓고 새벽 6시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냐고. 하나님 결제 맡을 때는 언제인데 이제 사람 결제 맡으러 쫓아다니냐고. 막 고통을 쳤어요. 한 두 시간 되니까 애새끼들은 엄마 쪽을 향해 머리를 다 대고 송사할 때처럼 잠이 들었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했어.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잠이 들었어. 12시에 눈을 떴어. 부인은 밥 해놓고 밥상 옆에 이렇게 식탁 옆에 서 있고 남편은 수건 들고 내 방문 앞에 서 있더라고. 밥을 먹는데 씻고 밥을 먹는데 모래알 씹는 기분이야. 두 부부가 마산 터미널까지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 마산 터미널 와서 차표를 끊어서 주는데 차에 가시면서 먹으라고 드링크니 뭐니 이런 거까지 챙겨주더라고. 어여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고속버스 입구 양옆에 서갖고 울어 서로 실강의를 벌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 암투를 해 서서. 근데 남편은 하늘 보고 울고 부인은 땅 보고 울고 울면서 이래. 이게 나중에 안 거야. 나중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왜 목사님 차비 좀 드려라 없다 드려라 이런 거 있잖아. 그 멀리서 왔는데 차비 한 푼 못 드린다고 부부가 싸운 거야. 있어야 주지. 이렇게 신랑이 버리는 부부를 놓고 차가 출발해서 서울로 왔어요. 다섯 달 만에 또 마산에 갔어요. 몇 달 만에? 에? 다섯 달 만에 마산에 갔는데 나는 진짜 행운아예요. 왜냐하면 다섯 달 만에 갔더니 그 집 애들이 또 소풍 갔다 왔어. 그 있잖아. 먹을 걸 많이 남겨. 다섯 달 만에 마산에 또 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 있어. 세상에 부부간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새로 간 교회에서 건축위원장 됐다. 남편이. 그리고 공장에도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원들한테 예배 드리면 뭐 가산점을 주기로 뭐 이런 걸 해놓으니까 직원들이 예배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 기분 좋아서 거기서 하룻밤 잔 게 아니라 이틀밤 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마산 도섬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유흥가예요. 유흥지. 거기는 서커스도 하고 그 당시에 뭐 아주 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기 구경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마산에서 하루 보내고 이틀째 돼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씻고 나오니까 부인이 부엌에 있고 기역자로 된 아파트인데 부엌 이쪽에 부엌이 있고 이쪽에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제가 나오니까 부인이 날 불러. 이렇게 조용히 부르니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 있잖아. 목사님 부른대. 나! 그럴 수 있어? 내가 눈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 나. 내가 그래 갔더니 그 부인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두툼하게. 목사님 이렇게 남편 몰래 이렇게 주는 그 알잖아. 사람 주는데 내가 그냥 받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차비 한 푼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틀 동안 울었어요. 이걸로 양복 한 벌 해보세요. 그 부인이 준 돈이 3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양복 4만 원이면 유명 나사 바지 두 개 맞춰주는 티켓이 있었어. 서울에. 그 당시에 돈 가치가 컸다고. 근데 30만 원이면 양복 10벌도 할 수 있는 큰 돈이었다고. 근데 그 돈을 몰래 주는데 내가 받겠냐고 됐다 왔다 그랬어. 날 들어 목사님 저희 몰래 빨리 넣으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 몰래? 남편 몰래 넣으랬는데 내가 또 부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얼른 집어넣지. 집어넣고 전혀 안 받은 거지. 입 닫고 하고 남편이 있는 밖으로 나왔어. 나왔더니 남편이 조용히 목사님 하고 불러.
또 남편이 조용히 부르다가 내가 그럴 수 있어. 네.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줘. 저쪽에서 받았는데 이쪽에서 또 받으면 양심에 털 나잖아. 됐다고 저도 뭐요? 그래도 됐다고. 저 사람 몰래 빨리 드세요. 그래. 이 집은 안팎으로 세는 거야. 저 사람 몰래 빨리 넣으라고 남편이 주는데 어떻게 또 안 받을 수 있어? 남편 프라이빗이겠지. 얼른 집어넣지. 남편 준 돈 50만 원이야. 그리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가족 이름 다 써서 부부간에 공식적으로 준 돈이 또 50만 원이야. 총 얼마? 총 얼마? 그것만 계산하고 앉아있어? 가족 이름을 다 써서 공식적으로 준 돈 50만 원 주면서 목사님 저희 기도 한번 더 해주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 마산에 산호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에 가서 양복, 속옷, 와이셔츠, 구두까지 다 새로 해주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올라왔어요. 넉 달 만에 내려갔어, 이번에는. 몇 달 만에? 넉 달 만에 내려갔더니 부부간에 서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따로 주는 거야. 봉투 두 개를 부부로 서서 내가 50만 원, 500만 원 따로 있잖아. 이게 두 개를 주면서. 내가 이건 뭐고 이건 뭐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온전히 쓰시라고 자기들이 11조까지 뗐대. 그러니까 500만 원 내가 온전히 쓰고 50만 원 뭐라고? 11조 할 돈이라고. 이걸 가르쳐서 생각이 주밀하다 그런 거예요. 생각이 주밀하다. 감동이 되잖아. 그걸 주면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자기네는 자가용을 사야 되는데 중형차를 사면 거래처 사람들이 갑자기 컸다고 안 좋게 본대. 그래서 소형차를 산대. 승용차를 사는데 소형차를 살 거지만 목사님은 중형차를 사드리겠대.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중형차를 타면 전도길 막힌다고. 나도 소형차를 사라. 그랬더니 제가 집에 오니까 벌써 차가 와 있어. 그 당시에 르망이가 뭔가 저 있어요. 그걸 나보다 차가 먼저 와 있더라고. 그리고 났는데 또 석 달 지났는데 전화 왔어. 마산에 땅을 사서 공장을 1,000평을 지었대요. 날더러 중공 예배를 인도해 달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사준 차를 몰고 기분 좋게 토요일 날 2시까지 가기로 해서 내려가는데 그 전날 밤새 철야 기도를 하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졸린지 막 몸이 공중을 막 헤매는 것 같아. 이러다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금강 휴게소라고 하는 데서 5분만 자고 간다고 눈을 붙였는데 2시간 더 잤어. 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4시 15분에 도착했어. 그때까지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서성이면서 음식도 못 먹게 다 덮어놓고 길가로 그냥 수백 개 화환이니 뭐니 이런 게 전부 돼 있고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거야. 내가 가니까 방송이 나와. 산에 방송이. 드디어 목사님 도착하셨으니까 강단으로 모여달라고. 근데 담임 목사님도 와 계셔. 거기에 지금 마산에 교회 담임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아는 누구 목사님도 와 있고 또 공장에 사목이 있어. 사목 공장 담당 목사도.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가 있기까지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회사를 스폰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회사는 없습니다. 기분 좋더라고.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예배 임들 마치고 밥을 먹는데 그 동생이 김문규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지금은 장로예요. 장로. 그때는 청년.
이 김은규 씨가 날더러 자기 형님이 손님들을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자기는 나만 이렇게 모시라고 특명을 받았대. 이제 나한테 이제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 동생이.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 형님 친구들이 와서 오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남들이 10년, 20년 가도 이루지 못할 기업을 1년 만에 세웠다. 1년 만에 이렇게 키웠다고 극찬을 한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당신 회사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요?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 말이 전반기에는 마이너스였대. 전반기에. 후반기에 이 친구 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어주었던지 평균 1억이 넘었대. 그럼 결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몇 배로 또 올라버렸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 가도 차비 한 푼 못 주던 시절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술 사주고 사람 비우 맞추고 사람들 좋게 하려고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고 수단 방법을 할 때는 주의 종이 멀리서 가도 차비 한 푼 못 주던 신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을 안팎으로 새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은 저축하려고 몸부림치고 아껴도 새는 집은 새. 하나님이 열어주신 집은 후터 구제해도 남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주님만 사랑 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바닥바닥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이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다윗처럼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게 하세요. 한나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히신다. 나는 이 구절을 사랑해요. 믿어요. 하나님은 냄새나는 거름더미 같은 쓰레기더미 같은 쓰레기통에 있는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사무엘상 2장 한번 펴봐. 한나의 그 기도 속에 정말 저는 이 말씀 너무 내 앞에 왜 내 인생이 쓰레기 같고 정말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내 삶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저한테 희망이 됐는지 몰라요.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써 있죠. 7절에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써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쓰레기통 같은 진토에서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 올린다고 써 있죠. 8절만 읽어봐. 8절. 다시 맞춰서 시작. 거름더미 진토 여기 나는 울었어. 거름더미 알죠? 쓰레기가 썩어서 거름 되지. 이 거름더미 같은 냄새 나는 쓰레기더미에서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히신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 나가 볼 때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영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거 알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영국이 솔직히 전두환 씨가 영국에 갔을 때 창피당해서 왕궁에서 영국 왕실에서 안 만나줬어요. 왜? 독재군주라고. 쿠데타 일으켰다고. 전두환 씨가 가서 울고 그냥 왔어요. 김영삼 씨는 갔을 때 만나줘서 그래서 선거했다고.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귀족들, 민주주의가 아니더라고. 귀족들의 나라더라고. 영국에 가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봐요. 지하철 타면 맨 앞 칸은 자기를 가진 귀족들 위상만 타. 맨 앞 칸은 서민은 못 탄다고.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날 거예요. 영국은 지금도 왕실을 그냥 인정해 주잖아. 그렇다 그래.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왕실에 초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못 만났을 당시에 그 대사 집사 한 분 때문에 가서 내가 여왕 만찬에도 참석했어요. 사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백악관 미국의 영빈관에서도 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87개국 다녔지만 거의 공항에서 꽃다발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천한 개.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사 때 가족들을 데리고 지하실방에 사는데 지하실이 습기가 차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깊은 지하, 옛날 그런 방만 살았어요. 제가 거기 사는데요. 너무 신기하게 예쁜 꽃을 누가 주어서 꽃 화분을 집에 가져왔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죽더라고요. 물을 주어도 죽더라고요. 그래 죽어버린 화초를 버리려고 지하실에서 햇빛 찬란한 지상으로 걸어 올라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죽은 사람도 세 평 땅에는 묻힌다는데 내가 푸념이 나오는 거야. 나는 땅 한 평도 없고 나는 뭐도 없어? 햇빛 들어오는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지하실방에서 가족들을 기관지로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야. 푸념이 나는 거야. 근데 저한테 정말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경. 늘 성경을 읽던 습관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펴서 읽는데 푸념하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나하고 개 묻을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더라고. 땅 한 평 없이 유리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땅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식도 없었더라고. 나는 자식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 사도행전 7장 5절 펴봐요. 아브라함이 나나나 개 묻으면 되겠네?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낫네. 아브라함
3만 약속을 믿냐? 나도 약속을 믿지? 막 그러니까 나도 32,500까지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다. 나도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읽어요. 4절부터 볼까? 4절. 4절부터 읽어, 4절. 큰 소리로 4절, 시작. 약속만 있었지 땅 한 평이 있었어 없었어? 유리했지요.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 아브라함의 나나나 쌤쌤이네. 아브라함의 나나나 개무도면 되겠네. 근데 아직 자식도 없으니 내가 더 낫네. 약속은 똑같이 믿잖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내가 벌떡 일어났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미쳐버릴 테니까 주께서 내 가족, 내 앞길 책임져 주옵소서. 주의 일에 미쳐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 내 가족 책임져 주시오. 그리고 한눈 안 팔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농담이지만 저희 남경산 기도원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흡족해 하시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바로 믿읍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배신 때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 세속으로 가는 것,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 지옥 갈 다섯 번째 티켓입니다. 꼭 새기시고 우리는 믿음 지킵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께로 더 나아갑시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다시 달려갑시다. 성도는 모름지기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가까이, 주의 종 가까이, 말씀 가까이. 이것이 신앙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우리의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다 가겠는데 헌금 준비하고 못 드리신 분 가져오세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하신